키 193cm의 배우도미, 의자 위에 올라서야만 내려다 볼 수 있는 선수 스테판 스트로브가 은퇴한 지금 UFC에서 가장 큰 키를 가진 사람은 바로 신장 201cm 그리고 리치 203cm를 자랑하는 알렉산더 볼코프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대이자 전 UFC 헤비급 챔피언인 배우둠은 어떤 상대를 만나건 자신의 페이스로 끌고 가는 눈구렁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명확한 볼코프의 입장에선 그리 달가운 매치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특히 배우둠은 2001년부터 10년 동안 무패 행진을 이어오던 헤비급의 레전드, 저희 채널의 모티브이기도 한 효도르의 연승 행진을 끊어버리고 충격적인 패배를 안겨준 선수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오늘 영상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도르입니다. 주짓수 베이스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파이터 파브리시오 배우둠. 그는 효도르를 잡아낼 때까지만 해도 주짓수 원툴에 가까운 파이터였으나 조금씩 타격 능력을 발전해 나가면서 챔피언까지 오른 인물인데요. 비록 스티페 미오치치에게 일격을 허용하며 금방 타이틀을 빼앗기고 말았지만 상대방을 말리게 하는 운영 능력만큼은 여전했고 헤비급 랭킹 3위의 자리를 지켜내며 다시 한번 타이틀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배우둠의 장점을 꼽자면 역시나 서브미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번의 승리 중 12번을 서브미션으로 가져간 그는 오브레임, 노게이라, 케인 벨라스케즈 등 강력한 그라운드를 자랑하는 선수들에게 탭을 받아냈고 주짓수 대가답게 시도 때도 없이 셀프 가드를 시전하며 그야말로 압도적인 주짓수 능력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한편 월등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수많은 싸움을 치러냈던 알렉산더 볼코프. 그는 2009년부터 다양한 중소단체를 오가며 활약했으며 M1과 벨라토르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면서 UFC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그러나 느린 스피드와 취약한 레슬링 방어로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는 UFC 데뷔전인 티모시 존슨전에서 여러 차례 위기 상황을 맞이했고 연이어 비슷한 약점을 드러내며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인 대결인 스테판 스트로브와의 경기에서 완승을 거두며 랭킹 8위까지 오르게 된 볼코프. 그는 극진 가라데를 베이스로 한 킥복싱 스타일로서 MMA 선수 시절의 세미 슐트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긴 팔다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잽과 프론트킥의 비중이 높은 그는 쉴 틈 없는 압박을 통해 상대방의 실수를 유발하고 기회가 오는 순간 주저하지 않고 파워샷을 날리는 것이 특징이며 클린치 레슬링의 강점뿐만 아니라 하이킥을 비롯한 다양한 발차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18년 3월 연승을 쌓아나가는 길목에서 만나게 된 두 선수. 과연 경기는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잡힌 다리를 빼면서 머리를 밀어줘야 하지만 볼코프의 대응이 상당히 나쁩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테이크다운에 성공하고 케이지에 등을 대는 것을 막아줍니다. 모든 선수가 꺼려하는 배우둠의 그라운드 게임에 들어가버린 볼코프. 계속해서 목을 당겨주며 압박을 이어가고 파운딩을 통해 점수를 따냅니다. 경기 초반부터 크게 위기를 맞는 볼코프. 펜스에 기대고 일어나 보려 하지만 배우둠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며 파운딩을 허용합니다. 긴 팔을 이용해 같이 때려주는 볼코프. 3분이 넘게 지나서야 겨우 스탠딩으로 회복하고 쉴 틈을 주지 않으며 펀치 세례를 퍼붓습니다. 가드를 바짝 올려보지만 어퍼컷을 얻어맞은 배우둠. 배우둠의 장점인 타격 회피 능력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라운드에서의 체력 소모가 훨씬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잽으로 압박을 저지해보지만 조금도 밀리지 않는 볼코프. 셀프 가드로 시간을 벌어보려는 배우둠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 사이 체력이 떨어져버린 볼코프. 이를 캐치한 배우둠이 과감한 공격을 시도하고 이번에도 싱글렉을 전혀 막아내지 못하면서 또다시 그라운드로 끌려갑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볼코프의 상체가 워낙 길어 컨트롤하기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배우둠의 머리가 볼코프의 가슴 위까지 올라가지 못하면서 원하는 만큼의 이득은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테이크다운을 경계하며 거리를 두는 볼코프. 사우스포로 스탠스를 바꿔줍니다만 오히려 싱글렉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1라운드에 잘 먹혀들었던 펀치러시를 자제하는 볼코프. 그러자 오히려 배우둠이 과감하게 들어가 봅니다. 볼코프의 작은 압박 모션에도 크게 반응하는 배우둠. 답답해진 볼코프가 도발을 걸어보고 펀치 타이밍에 싱글렉으로 대응하지만 이번에는 곧바로 일어납니다.
신장 차이 때문에 뺨 클린치 니킥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 몸이 붙지 못하도록 막아주며 싱글렉을 견제하고 오소독스로 바꾼 다음 압박을 펼쳐보지만 태클을 신경 써야 하는 볼코프가 쉽게 주먹을 내지 못합니다. 힘을 실어 때리는 타이밍에 태클을 노리려는 배우둠과 마찬가지로 깊게 들어오는 순간 펀치 카운터를 내보려는 볼코프. 두 선수 모두 선제 공격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라운드에 걱정이 없는 배우둠이 킥으로 점수를 따보려고 하는데요. 볼코프가 사우스포를 잡는 사이 다시 한번 싱글렉을 시도하고 이번에는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상체 컨트롤에 성공합니다. 다행히 상체를 틀어 가드 포지션으로 회복하는 볼코프. 긴 팔을 활용하여 파운딩을 최대한 저지합니다. 평소 파운딩보다는 가드 패스를 즐겨하는 배우둠이지만 볼코프의 월등한 신체 조건 때문인지 무리하지 않고 틈틈이 점수를 따내면서 컨트롤 타임을 늘려갑니다. 보통 그라운드로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피니쉬를 만들어냈던 배우둠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높은 테이크다운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볼코프의 그라운드 대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3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시그니처인 2단 옆차기를 날려보는 배우둠. 기습적인 잽잽투가 꽤나 위협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그라운드만큼은 확실하게 가져와야 하는 볼코프. 부지런한 머리 움직임으로 조금씩 시동을 걸어보고 배우둠의 원투를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싱글렉을 잡히는 순간 다리를 빼내며 방어해보지만 오히려 딥 하프가드로 들어가는 배우둠. 물 흐르듯이 스윕으로 이어지며 또다시 상위 포지션을 차지하고 처음으로 욕심을 부려보는데 볼코프가 일어나버립니다. 그립까지 뜯어내고 케이지에 밀어넣는 볼코프. 그라운드로 가고 싶은 배우둠이지만 볼코프가 응해주지 않고 경기는 다시 스탠딩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배우둠의 오른쪽 눈이 불편해 보입니다. 슬금슬금 전진해보는 볼코프. 싱글렉에서 딥 하프가드로 이어지는 똑같은 패턴. 그러나 이번에는 무게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벗어나는데 성공합니다. 글러브까지 잡을 정도로 그라운드로 가고 싶은 배우둠. 두 선수 모두 남아있는 체력이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묵직함이 느껴지는 볼코프의 펀치. 굳이 힘을 쓰기보다는 원거리 견제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배우둠이 능구렁이 같은 공격으로 한 차례 물러서게 만들어주고 가벼운 유효타로 점수를 챙겨갑니다. 끈질기게 딥 하프가드 스윕을 노려보는 배우둠. 백까지 잡아내는 큰 성과를 얻어내지만 안바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어김없이 스탠딩을 선택하는 볼코프. 오늘 경기에서는 특히나 어퍼컷이 잘 통하는 듯 보입니다. 펀치 페이크에도 크게 반응하는 배우둠. 이럴 때 체력이 남아있다면 가드보다는 태클 시도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셋업 없이 태클을 쳐보지만 오히려 손해로 돌아오고 하나 둘씩 움직임을 읽히면서 묘한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어느새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심각해진 배우둠. 이렇게 되면 볼코프는 더욱 과감하게 주먹을 던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랩트 훅을 경기하는 배우둠. 볼코프의 왼손에 순간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살짝씩 앉아주며 압박 넣는 볼코프. 킥캐치를 해보지만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원거리를 유지한 채 원투를 날려봅니다. 페인팅 주고 태클을 걸어보지만 받쳐줄 체력이 없는 배우둠. 앞다리에 체중을 실으며 밸런스를 유지하고 배우둠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면서 같은 패턴에 당하지 않습니다. 끝내 뒤집어내지 못하고 밑으로 깔려버리는 배우둠. 가드 포지션에 자신이 있는 배우둠이지만 무언가 시도하기에는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틈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휴식을 취하는 두 선수. 몇 차례 파운딩을 때려주고 금방 일어나버립니다. 오히려 먼저 타격전을 걸어주는 배우둠. 그러나 펀치 공방에서는 볼코프를 당해내지 못하고 잽 어퍼의 후속타까지 꽂히면서 배우둠이 쓰러집니다. 결국 파운딩 한 방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볼코프. 다소 루즈하게 펼쳐졌던 끈질긴 승부 끝에 커리어 사상 최고의 네임드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경기를 복기해보자면 두 선수는 서로의 무기를 경계하면서도 잘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배우둠의 경우 펀치를 막아내기 위해 높은 가드를 사용했으나 가드 틈 사이로 어퍼컷이 여러 차례 들어오면서 데미지가 쌓여갔고 경기 초반 눈 부상이 발생하며 평소와 같은 회피 동작이 나오지 못했는데요. 보통 특유의 거리 조절과 수싸움으로 웬만해서는 정타를 허용하지 않는 배우둠이지만 이날 전체적인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지면서 많은 격투기 선수들에게 나타난 것과 같이 급격한 기량 저하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한편 볼코프의 경우 기본적인 싱글렉 방어를 전혀 해내지 못하면서 모두가 경기하는 배우둠의 그라운드 게임에 끌려가 버렸는데요. 이때 신체 조건의 우위와 배우둠의 컨디션 난조가 겹치면서 최소한의 피해로 방어해낸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하위 포지션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긴 다리를 이용한 클로즈 가드로 배우둠의 가드 패스를 원천 봉쇄하였고 딥 하프 가드에서 스윕으로 이어지는 패턴에 금방 적응을 마치면서 서브미션의 변수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배우둠의 체력 저하는 왜 이렇게 일찍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골프의 신체 조건에서 오는 압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상대의 타격이 맞지 않는 거리에서 대치 상황이 발생하고 여기서 다양한 수싸움이 일어나지만 긴 팔다리를 가진 볼코프를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의 쉴 틈도 없이 타격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데요. 배우둠 역시 평소보다 페이스를 빨리 가져가는 바람에 체력 소진이 일찍 찾아왔고 볼코프를 눌러놓는 과정에서 많은 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둠은 이 경기 이후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는 금지 약물인 그랜볼론이 검출되면서 2년 동안의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게 되고 알렉사의 올리닉과의 복귀전에서 상당히 저하된 경기력을 보여주는데요. 다행히도 더욱 심각하게 망가진 구스타브손을 만나 2연패를 끊어내지만 UFC와의 재계약 대신엔 PFL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어느덧 40대 후반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예전과 같은 강력한 모습은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알렉산더 볼코프는 체중 증량을 통해 한층 변화된 스타일로 나타납니다. 그는 배우둠과의 경기 이후 승패를 반복하며 일정 수준 이상 치고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지만 월트 해리스전을 기점으로 한계 체중 120kg을 꽉 채워서 출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체중 증량을 성공적으로 마친 볼코프는 훨씬 좋아진 타격 임팩트를 보여주며 알리스타 오브레인마저 잡아내고 현재는 헤비급 랭킹 5위에 안착하여 호시탐탐 타이틀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과거 소방관 파이터 스티페 미오치치가 UFC 최장신 파이터 스테판 스트로브에게 패배를 당했던 만큼 미오치치와 볼코프의 대결이 성사된다면 꽤나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격기 종목이 대중화되는 그날까지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